안녕하세요. 강남 나누리병원 척추센터 임지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수술 치료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신경가지 치료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가지 치료술 그 키워드는 바로 유도미사일입니다. 병든 신경이 있을 때 과거에는 많은 양의 그 주사액을 그 주변에 많이 투여해서 신경 치료를 했다면은 신경가지 치료술의 핵심은 아주 정확한 부위에 적정한 양을 투여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을 치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전에서 쓰고 있는 유도 미사일의 방법과 똑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신경들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이 신경이 우리가 통증을 일으키는 병든 신경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신경가지 치료술은 아주 가느다란 바늘을 이용해서 그 병든 신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약물을 투여하게 되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정확한 부위에 시술하기 위해서는 시술하시는 선생님의 경험이 필요할 수 있고요. 이 시술을 할 때는 저희가 시암이라고 하는 방사선 증폭 영상을 보면서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바늘에 삽입하게 됩니다. 신경가지 치료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반복입니다. 이런 주사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통증을 해결을 하려고 할 때 만약에 한 번 치료를 했을 때 치료가 다 된다면 좋겠지만 다시 증상이 재발한다든지 또 완전히 통증이 없어질 경우에는 재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 신경가지 치료술의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보통 한 번 시술을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재시술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반복적인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즉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것이 신경가지 치료술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시술 시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이 신경가지 치료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부분 5분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외래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특히 이 시술 후에는 바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치료 후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들한테 우리가 이 치료 방법을 쓸 수가 있을까요? 이 신경가지 치료술은 급성 요추염좌에서부터 디스크, 척추협착증 이런 다양한 척추 질환에 골고루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신경가지 치료술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는 정밀하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의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유도미사일, 또 한 가지는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 오늘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드린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